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Ooh.
저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우리의 몸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조금 새로울 수도 있으니 함께 배워보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묵상하고 또 찬양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잡으셨네 세상 원세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 승리를 우리가 전하고 그 승리가 우리가 드러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원하고 또 변함이 없으신 그 승리를 이 시간에 바라보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자주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까먹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의지와 믿음 그리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승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또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박수로 올려드리는 EM 채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